회실의 동굴이라길래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향로? 아, 진지게 하면. 근데 값이 왜 이래? 말도 다 걸어가 봐야 되는 게 애들이 막 주니까 뭘. 그니까. 실크 스카프? 아, 그럼 해신이라고 불리는 만 애가 뭔가 나오긴 하나 보군요, 그 동네에서. 근데 나오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잠만보한테 줘야겠다. 아, 울퉁불퉁 맷도 괜찮은데? 진입 물건. 울퉁불퉁 맷은 딴 한테 줘야 되겠는데? 하여간 리자몬 그거고. 가라도스한테 주자. 큰 진주는 뭐지? 비싸게 팔린다. 달려! 여긴 그냥 항구인가? 에이, 아무것도 없네. 여길 왜 못 나가냐고! 답답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등대인데 뭐 별건 없고. 낚시꾼인데? 낚시대! 오! 낚시하고 싶어요. 오, 좋은 낚싯대. 야이씨. 전기가? 발전소? 포켓몬 센터로 가려면 저걸 타야 된다고? 저 아저씨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축하하는데? 예, 매가지나 했죠. 알면서 왜 물어봤어, 그럼 나한테? 유대감? 자전거 타고 돌면 된다는 거지? 뭐 주게? 공중나게 드디어 플라이? 그렇죠. 저도 1세대에서 있었던 그거니까 누구한테 배울지는 생각을 해뒀기 때문에. 우리 리자몽한테 배워야지. 자, 날개치기 대신 배우자. 와, 위력도 높네. 또 너무 느리게 빠르게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못 익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보통으로 해놨어요. 모든 분들이 대화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응? 메트노돔 뭐야? 아, 그래요? 근데 뭐 실전을 할 건 아니니까, 제가 대전을 할 건 아니니까 설마 컴퓨터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어허, 아까 그 기력에 그걸 좀 사야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치코리타가 최 선봉장인 사람하고 하고 싶으세요? 제가 당연히 지죠. 저는 게다가 정보도 없는데 상성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렇죠. 지금 저보고 하자는 거는 저보고 빨리 마음껏 져주세요라는 같은 얘기잖아요. 예. 제 방송 가장 오래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포켓몬스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포켓몬스터 방송을 만약 한다면 전설급의 포켓몬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설급 하나 줄 테니까 제발 하자고 예전에 1년 전에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많이 언급되는 전설급도 없다면서. 전설이라고 하면 많이 언급된 게 전설 아니냐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언급되는 포켓몬이라면서. 저는 왜 뭐 뮤츠 이런 거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좀 많이 들어본 애들 줄 줄 알았는데. 네, 전설은 전설이죠. 가장 검색이 많이 된 포켓몬 중에 하나던데요. 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야. 비바라기? 그니까 그걸 꼭 가지고. 예. 그니까 선물 받은 포켓몬을 가지고 반드시 챔피언 로드까지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앤문에서는 쿠퍼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부스터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자리씩 비우고 가자 그래 씨. 가라 치코리타. 자,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 뭐 풀이 죽어 이씨. 풀이 죽으면 죽잖아 니는. 예, 진화 안 시킬 거예요. 버리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없다. 니 공격할 게 없다. 가자, 잠만보. 예. 변함없는 돌까지 끼고 있어요. 그것도 받았거든요. 진화를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화하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특수 공격? 노멀 공격 쓸 건데? 그래요? 오, 솔라빔 배우면 좀 사람다워지나요? 아, 사람은 아니구나, 제가 원래. 자, 우리에게 노예가 있어요. 볼부비부비? 그건 뭔데? 20짜리를 내가 왜 배우냐? 볼트 테크만 있으면 돼. 음흠. 맞네. 은혜 갚아야지. 오호호호! 밟으면 다 끝나는 거야. 레벨업. 테르나? 테르나는 뭐야? 아, 저 여우 스타팅 환상비? 역시 은혜를 아는 아이 잠만 보였어요. 저에게 볼트 태클이 있죠. 피카츄는 볼트 태클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물 근처니까 물 포켓몬이 나오려나? 풀이 나오려나? 초록색이면 풀인가? 자, 가자. 네가 갈 때가 됐어, 노예야. 최선방에 서자.
이런 풀인가 본데? 자, 하루카님 어서오세요. 풀타입이래요? 예, 어서오세요. 그러면, 보자. 에이, 그냥 뭐 쓰다보면 죽겠지, 너의. 일로는 못 가나 보네. 아, 이렇게 가야 돼. 그래요. 오, 신기하게 생겼다. 가자, 볼트 태클. 이런 제자가! 내가 더 다른 것 같냐? 좋아. 같은 풀 계열이면. 2열 치열이라고. 풀로 상대해 주지. 저 고스트 아니야, 저거? 마비까지 걸렸어, 씨. 버려. 됐다, 다 태워버리겠어. 역시 리자몽밖에 믿을 건 없어요. 믿을 건 얘밖에 없구나. 달콤한 향기? 디코리타의 달콤한 향기. 여기서 이런 것까지 배워서 어쩌자고. 버려. 노예 레벨업 했어. 좋아, 여기서 또 쓸 데가 왔군.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용돈 봐봐. 올라가자. 타잔! 힐 맞아, 근데? 내려가는 건 아니구나. 내려가는 길이고. 응? 아까 왔던 길인가? 결국 오른쪽 쭉쭉 가야 되나? 가자. 아, 여기서 왔구나. 올라가는 건, 가는 건 왼쪽인 것 같은데? 이제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야, 저거, 저것도 풀이야? 철? 가자, 잠만보. 밟아버려. 바늘 미사일. 헐. 괜찮아, 잠만보는 가, 뭐, 몇 번을 쏘는 거야? 얼씨구? 자, 밟아. 야, 강철이면 절이 되는구나. 어허. 두 번, 다섯 번 랜덤 쏘는 게 많이 있네요. 얼씨구? 티베님 어서오세요. 방을 올려? 태워주겠어. 자이로볼? 무슨 투순이? 예, 어서오세요. 오호오호!
예, 포켓몬이죠. 스피드가 느릴수록 위로 올라간다고? 보통 투수에서 나온, 야구에서 나온 얘기 아니야 저거? 스피드가 빠를수록 공이 위력적인데? 의외군요. 다 태워버려. 해봐. 아, 또 리자몽 하드캐리 한다. 무슨 팀? 뭐야 저거? 신기한가 보네. 치코리타 랩업 잘하고 있어. 그 치코리타 솔라비움 배우면 달라질지 몰라요. 아, 용돈 봐, 벌써 떨어졌어? 물약 좀 채우, 피 좀 채우자. 응? 더 올라가야 되나? 하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저걸 하이 대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예. 이건 길이 아니었는가 봐요. 예. 자, 오파워를 쓸 때가 왔어. 돈을 내놔라. 레인저라고? 자, PC로 보신 분도 우측 하단 모바일 우측 상단. 이제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엄지 모양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태우면 돼. 아, 바꾸면 또 그거야? 후후. 태웠어요. 저 왼쪽 파란 거는 무슨, 제가 물이라도 쓰는 건가? 도롱마담? 어떻게 생겼지? 위험되지? 한 번 안 죽는 건가? 그냥 죽는데? 아, 그래요? 아,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색깔만 다른 것 뿐이에요? 너무 또, 제가 또 너무 앞서 나가고 생각했군요. 자! 그러니까 엄청 숫자도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는 포켓몬 숫자도 너무 많이 늘어서 타입도 늘고 상성도 늘고 해서 근데 그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무렇게나 상관없대요. 어려운 거는 대전이 어려운 거지. 예, 스토리는 그냥 대충 센 애들 몇 명이면 예, 기본적으로 다 된대요. 요게 대진님 어서오세요. 야, 뭐 막다른 길이었어? 근데 전 실전까지는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스토리만 할 거거든요. 덤벼. 뭐야? 자고 있는데 저거? 깨게 해줘야지. 오호. 강우스님 어서오세요.
야, 역대 최고 저라고 해도 저는 1세대 이후 포켓몬이 저 너무 오랜만이라 제 입장에선 지금 모든 게 다 예. 헷갈릴 뿐이죠. 용의 분노 대신 해오리 어차피 데미지 40이면 풀이라도 죽게 만들어야지. 아, 제가 그 낫이구나. 목이 엄청 길어진다는 그 낫이. 숨끝치기? 예,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호호. 에이, 괴력 있어. 그렇죠. 저도 그 노래를 알고 있죠.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예. 포켓몬스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방송할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예, 포켓몬스터 하려고 막, 새벽하고 저녁에 신문 배달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게임보이랑 팩이랑 사가지고, 미연신님 어서오세요. 포켓몬스터를 즐겼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안 했으니까, 골드까지 딱 시작하자마자 접었죠. 응? 간장인가? 2세대 때부터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 뭐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포켓몬스터 방송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거였죠. 마니아가 많은 게임일수록 방송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한 지식이 부족한 부족할수록 실제로 예, 기술 하나하나까지 예,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배워라, 뭐 배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제가 갖고 기술 하나하나 예,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몇 번 예, 무시하니까 그냥 그분들이 제풀에 지쳐서 나가긴 하시지만 우후. 야, 얘도 잘 타나봐. 오호호호호! 자, 잊지 않는다. 어? 뭔지 몰라도 안 배웠어. 블록이 뭐지? 뭔 하겠다 안 배웠는데? 에, 몰라. 아직 안 되는 모습은 뭐 하면 되지. 예. 어차피 뭐 잠자는 거랑 잠꼬대 그걸로 뭐 다 먹고 산다던데. 우추동은 아는하다. 그래, 이제는 1세대잖아. 잘 타겠지. 아하! 하드 캐리 한다. 빛의 장마? 뭔데 그게? 야, 니가 그걸 막는다고 씨. 네. 포켓몬하고 우정을 쌓으려면 자전거 타면 돼요. 아, 우츠보트가 2세대에요? 근데 왜 기억하고 있지? 절반으로 추려도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치코리타는 네. 우리 치코리타는 예, 절반으로 줄여도 한 방에 죽을 것 같아요.
오호, 배치까지 걸었어. 우우우. 근데 쇼컷은 줘야지. 그렇군요. 워낙 포켓몬스터가 많다 보니까 기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예. 아, 숫자가 이제는 몇 개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뭐 700개 넘죠?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요. 아, 이걸로 맞아 돌릴 수 있지. 자, 마이너 시간님 어서오세요. 이거 그래 돌려서 어쩌자고. 가능성 있죠. 기가지나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일단 회복 좀 하고 가자. 그러니까 메가지나가 나왔으니까 메가지나 다음이 이제 기가지나가 나올 수도 있죠. 가능성이 아마 없진 않지 않을까요? 메가 다음이 기가니까요. 어? 정전? 뭔가 있나봐. 저도 발전소로 가야 되나? 예, 추천 감사합니다. 막죠? 아, 지금 가는 건 아닌가 보군요. 자전거 타고 숭숭 달리자. 뭐야 이거? 바람이 이리 부는데? 바람이 부는구나. 너 드디어 네가 나설 때가 됐어. 가자 치코리타. 스타팅 포켓몬의 위험을 보여줘. 뭐야 저거? 저 땅바닥에 뭐야 저거? 뭔 짓이야 이거? 아 이거 못 가나 보네. 중간에서 끼어 있어가지고 이러면 싸우는 거고. 어 이것은 닥터리오. 가자 치코리타. 듬직하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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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와봐 와봐 치코리타도 강하다니까. 어, 땅바닥이. 와 효과 별로야. 오, 치코리타 좋아. 드디어 캐리하는 건가? 달려, 달려. 땅바닥이 저려갔군. 아, 길을 뭐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망가자. 개미 지옥대가 못 도망간다고? 그럼 어쩔 수 없어. 매직컬리프를.
레벨도 높은데 스피드가 딸리는 거지, 제임들보다? 자, 매직클리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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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안 돼, 지코리타. 그래요? 땅 속에서 엄청 빠르다라는 컨셉인가봐요. 와, 진짜 움직이자, 좀! 이거 뭐야, 이거? 자, 따봉 메뉴님 어서오세요. 일단 물약부터 채우자. 어허! 참기? 나도 그럼 플래시! 보자. 매직컬리프. 호호! 예, 따봉맨님 어서오세요. 잡았어, 잡았어! 예, 치코리타 31이에요.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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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옥에 빠진 것 같아, 지금. 여기 뭔가 안 이상한 것 같아. 아, 원래 32가 최종지나요? 오호. 가자, 돌려, 돌려! 머리를 돌리는 거야! 나 좀 그만 좀 괴롭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렇지, 오지 마. 어, 뭐지, 이거? 응? 뭐야, 결국 못 가는 거야? 예, 선물 주신 분이 치코리타로 챔피언 로드를 깨는 걸 보고 싶대요. 그래서 진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 가야 되나? 아, 여기가 길이구나. 아, 여기 길 아니야? 예, 사람들 말이. 어차피 진화시켜도 약하니 그냥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초부터 여기 길이 아니었던 거야? 뭔, 맵 진짜 미치겠다, 이거. 도망 못 가나? 미놈의 개미지옥은 진짜, 씨. 어차피 약한 거 귀엽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화하면 귀엽지도 않으니까. 가자, 치코리타. 자, HML43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치코리타가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 땅이면은 물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던가? 이거 또 안 들어가지겠지, 뭐. 저렇게 왜 만들어놨어?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래. 드디어 캐리할 때가 왔군. 용이 뭔지 보여줘. 타보자, 파도를. 하하하하. 치코리타보다가 조금 세네요. 치코리타는 두 방인데 쟤는 한 방이군.
불구선 플레이트?